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놓으면 승강구를 열 수 있습니다. 승강구를 통해 대피가 곤란할 경우 차량 좌우에 설치된 비상망치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순 후 탈출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고속버스 승무원은 안전운행인데 운행 중 휴대전화, 남편에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 중 차량 내 소란대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도시의 하루, 고속버스를 타는 가장 빠른 방법, 고속버스는 팀원형을 켜세요. 먼저 감상 화면을 누르고 목적지를 선택. 원하시는 출발 시간을 선택하시면 끝! 고속 프리미엄 버스 서비스 및 정기권 프리미엄 상품을 감상 화면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고속버스는 팀원형으로 언제 어디서든 고고!
Thank you.
Thank you.
고속버스 차량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객님,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버스 번호와 출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은 1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행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편안한 휴식 되셨습니까? 안전띠를 다시 착용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주시고 좌석 등받이는 버튼을 눌러 제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좁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화물고의 물건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선망을 갖춘 교통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물품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고속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선의 분위기 우수에 맞는 국민 택배, 제로데이 택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 집에서 집으로 편리하게 고속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급발생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택배, 제로데이 택배. Thank you.